정말 굳센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내 마음에 더 이상 그동안에 내가 고민하던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말은 반대말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왕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옳지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골리앗이 죽을까봐 불쌍했지,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전혀 걱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윗처럼.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사울왕이나 그 다윗의 형이나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었지만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웠단 말입니다. 믿음도 똑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또 어떤 열등감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전에는 성적이라든지 또는 노래 실력이라든지 춤추는 실력이라든지 또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 집안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냐 아니냐, 온갖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소가리를 하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왜 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오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바꿔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열등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졌어요. 내가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렇게 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동전 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이니까 다 좋게 생각했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게 그렇게 크게 소리칠 내용입니까? 여러분, 집에 아무 재산이 없다는 걸 소개할 때 계속 이렇게 강조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정말 돈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지. 그걸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공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늘 열등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만나면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뭘 자랑이라고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합니까? 해결받았기 때문에요.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면, 그러면 돈 있고 없고가 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거에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흥분이 돼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터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이 있으면 돈 얼마나 주고 말지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내네요.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좀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든 이러면 주님도 어떻게 못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 이제는 적당하게 믿을 수가 없게 되어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염려도 없어요. 열등감도 없어요. 은밀한 죄 짓는 것도 이제는 끝났어요. 전에는 아무도 안 보면 은밀한 상태예요. 전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은밀한 상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은밀한 죄는 은밀할 때 짓는 죄를 은밀한 죄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주에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에 여러분이 그냥 또 헤어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유혹이 강한 게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면 은밀한 상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음란하고 야한 걸 이렇게 보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끌려요. 뭐 그게 뭘까 싶기도 하고 막 유혹이 와요. 그게 문제인가? 그게 문제인 건 줄로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할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여러분의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주시기 위한 축복이에요. 나는 어떤 그런 벌거벗은 어떤 그림들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난 전혀 뭐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네. 그냥 옷 안 입은 짐승 보는 거랑 똑같이 보이네. 여러분 돼지 보면 막 흥분됩니까? 네. 개 보면 막 충동이 일어납니까? 다 벌거벗고 다니잖아. 옷 입고 다니는 거 뭐나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소 보면 막 이상하게 가슴이 뜁니까? 근데 어떤 벌거벗은 사진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개나 소 보는 것 같고 닭 보는 것 같고 그러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서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신가가 문제가 생겨요. 부부 사이에 그죠? 그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성적인 충동이 욕구가 그게 축복의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죄책감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양감만 보면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독신의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런 충동을 받는 건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그럼 뭐가 문제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떤 성적인 충동으로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 될 때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을 주실 때, 배우자를 주실 때 그때 그 가정의 축복 속에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순간에도 그것도 어떤 성적인 욕구가 안 일어나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세례받고 양육 수료를 한 분들은 10주 동안의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일 말씀을 듣는 사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믿음을 바꿔요.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한다면 더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던 형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기도와 말씀 묵상과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제자 훈련이 나를 변화시켜요. 믿음을 바꿉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여러분이 기회를 드려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는데도 그런 믿음이 안 일어납니다.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의 믿음은 생기는데 다윗과 같은 믿음, 베드로처럼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믿음, 은밀한 죄를 이길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은 안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닌데도,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런가? 순종이 없이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이, 그러니까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공부해라. 또는 뭐 오늘은 너 방 치워라. 너 음식 가리지 말고 골고루 잘 먹어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요. 방 치워라. 공부해라. 좀 골고루 먹어라. 그러면 부모 속 뒤집어지는 아이입니다. 네. 그걸 듣는다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듣는다고 하질 않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연합해서 교실 청소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마지막 종례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가야 말씀을 들은 학생이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방 들고 집에 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 속 뒤집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말씀을 듣는데도 믿음이 안 일어나나?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으로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분이구나, 이렇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다 내 속에 다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귀신 들렸네. 이 사람 보니까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당신 귀신 들린 게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모의를. 근데 전혀 우리는 죽이려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7장 1절에 7장 2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입이 소문이 쫙 다 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소문.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냐, 거짓말을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네 당신, 이렇게 얘기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또 하나,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게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빛이기 때문에 자기 어둠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 골퍼 한 사람,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그 프로 골퍼가 막 화를 내더랍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일행이 와서 골프를 치는 걸 보고 막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래요. 나중에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친구들이 물으니까, 아 나는 그냥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화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좋게 여기지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막 방탕하게 살던 사람은 그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싫어요.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와요. 그건 참 묘한 일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알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쯤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살아요. 왜 성령님이 소멸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 일을 힘쓰라.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 그 친구하고 교제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너 기도 시간을 꼭 가져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했어요. 너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라. 내가 순종 안 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인데 말이에요. 친한 친구인데 친구 사이지만 내가 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친구끼리 사이도 깨어지지요. 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제하고는. 그렇게 되지는 거 똑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나는 내 믿음이 왜 이럴까? 나는 왜 단기 선교 가는 믿음도 없고 또 뭐 국내 선교 하는 믿음도 없고 거짓 순례는 진짜 아니고 그거는 정말 나는 아니에요. 나 중계 방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짓 순례는 난 정말 못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동안에 성령을 소멸시키고 살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만 죽을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내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불순종한 게 뭡니까? 하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불순종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가운데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는 너무 간절하게 아브라함을 부탁을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모르고 지옥에 오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도 그들은 안 믿을 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요, 믿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경우에는 믿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형제들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장례식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막 너무너무 슬퍼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발이 나는 시간에 막 관에서 노크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자꾸 관에서 누가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관을 뜯어보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셨다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일어나서 내가 5분 동안 내가 말을 할 허락을 받고 왔다. 그러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희들 진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끝. 그러고 다시 탁 누우셨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막 굉장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봐. 그러면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바꿔지게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된다.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목사가 제가 뭐 죽어서 천국 지옥을 가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한 은혜를 받는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제대로 열려야 하는 겁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박계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난주 목회자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개척교회 하시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철야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방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더라. 너무너무 기도가 답답하고 기도가 왜 이렇게 막혔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하나님, 너는 왜 내 말만 하려고 하느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냥 내 기도만 잔뜩 하는 게 기도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기도 그러면 하나님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도 뭐 건강 문제도 우리 가족의 평안도 내 진로도 뭐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뭘 내가 미주알 고주알 말씀을 드릴 필요가 또 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반응하시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이 준비되셨나요? 주님, 제가 아직은 영역하게 듣지 못해서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제 마음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말씀이 확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TV를 어느 날 보시는데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아빠 내가 보고 싶은 연속극이 있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연속극으로 채널을 돌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이 목사님이 안 돼. 지금 아빠가 중요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안 돼. 또 특히 너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무슨 연속극은 무슨 연속극이야. 이러면서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래서 딸이 자꾸 보겠다고 그러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더래요. 다른 텔레비 프로그램은 못 봐도 그거 하나만큼은 보게 해줄 테니까 뭐 청소도 하고 뭐 숙제도 잘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더래. 그게 뭐 무슨 연속극인지 뭐 하이킥인가요? 거침없는 하이킥인가요? 뭐 하여튼 애들도 좋아하는 그 연속극은 꼭 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약속한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딸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화나면 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가는 딸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화가 확 치밀어 오더래. 뭐 너무너무 막 화가 나더래.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막 나와라! 그렇게 불렀대. 그러니까 애가 막 겁이 질려가지고 막 아빠가 소리를 지르니까 겁에 질려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야단을, 너 그게 지금 무슨 버리장머리 없는 행동이냐고 막 야단을 치니까 애는 진짜 더 겁이 나고 나 눈물은 그렁그렁 맺히고 애가 완전히 그냥 딱 경직이 돼 있는데 사모님이 소리를 듣고 오셨대요. 보니까 남편 목사님은 막 딸을 혼을 내고 있고 딸은 막 눈이 커져가지고 울고 있고 보니까는 이제 대략 스토리를 알게, 사모님도 얼마나 난감해요. 딸하고 이미 약속은 했는데 딸은 그래서 그거 연속극 보겠다고 나온 건데 남편인 목사님은 모르고 막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 스스로가 갑자기 이렇게 혈기가
일어나는 이런 막 증상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있었는데 내 딸이 나중에 시집을 가서 나 같은 남편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그 순간에 탁 들더래. 나처럼 이렇게 막 불쑥불쑥 화를 잘 내는 남편을 만나면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 근데 그래서 야단을 치다가 테레비를 껐대요. 그리고 이제 딸의 방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섬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랑 누나가 있었는데 도시로 공부를 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공부를 시킬 만한 그런 외지로 보낼 만한 형편이 못 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늘 산이고 밭이고 또 바다고 이렇게 일을 하러 나가셔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놀라고 떼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울면서 엄마 따라가겠다고 막 쫓아가니까 한 번은 들에 굴을 따라가시면서 안 돼, 있으라고 그랬는데 막 아니야, 따라갈 거야 그러고 오니까 엄마가 돌을 집어서 던지더래요. 개도 아니고 말이에요. 돌을 집어서. 참 무식하게 길렀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는 엄마가 돌을 던지니까 돌에 안 맞으려고 주춤하는 사이에 엄마는 잽싸게 가시고 얘는 주춤주춤 하는 동안에 그러면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돌아오면서 막 우는 자기의 어릴 때 모습이 생각이 나. 그때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돌을 던지고 그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애는 때를 쓰고 쫓아올라 그러고 떼어놓아야는 되겠고 그러니까 뭐 그때 어른들이 무슨 방법이 뭐 있었겠어요. 그렇게 막 돌을 던져서 그렇게 한 것이 뭐 옛날 분들은 다 그러셨죠. 근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우는 자기 모습이 그 딸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갈 때 딱 겹쳐진. 그때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우는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모습. 잊어버리고 싶은 모습. 그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게 그 딸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내가 화가 났나. 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빠가 너에게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아빠가 잘못했다. 근데 아빠가 어릴 때 섬에서 지낼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혼자서 막 울던 그 아빠의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잊어버리고 싶은 모습이 너가 아까 울 때 그게 딱 마음에 느껴지는데 아빠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 그래서 막 소리를 아빠가 지른 건데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딸의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 달라지는지 그렇게 겁에 질려있던 아이가 화도 나고 겁도 나고 그런데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확 얼굴이 펴져지는데 정말 집안 분위기가 싹 한순간에 싹 달라져버리는 다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지는 집안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바꿔놓으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지. 그 순종의 걸음을 디디면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생명이 되신다는 내용을 이제 제자훈련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다 마치고 그리고는 제 서재에 들어왔는데 책상에 앉아서 아 정말 중요한 세미나가 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내 마음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세미나 중에 참 말은 잘하더라. 그러면서 너는 진짜 예수님 안에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는 살고 있니? 이렇게 묻더라. 근데 그때 그러지는 못하지. 나도 순간순간 내 자아에 넘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염려와 두려움에 무너지고 또 이런 어떤 은밀한 죄에 또 무너지고 이런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 오늘 완전히 사기친 거잖아. 마치 오늘 너가 이야기할 때 강의할 때 보니까 너는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완전히 오늘은 내가 완전히 거짓말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도 피곤한데 아주 막 마음의 좌절까지 오니까 완전히 거짓으로 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사기꾼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참 놀라웠게도 또 한 말씀이 있었어요. 또 한 말씀이 정말 세미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에 그 진리를 계속해서 너가 고백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믿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고 말씀 가르치려고 준비하다가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걸 진짜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역사하신다. 그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그 다음부터 부흥회를 가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제가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다가 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눈이 열렸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맡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은밀한 죄에 전에는 정말 사람들에게 숨기고 사는 데는 선수였어요, 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완벽한 모범생이요. 사람들 보지 않을 때는 정말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있을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아니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완전히 그러냐?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나 완전합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제 삶 전체를 바꿨어요. 왜 그랬는가?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자꾸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실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놀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그래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만 했지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듣기만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선교 간증 중에 가장 감동적인 간증이 작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름 단기 선교 때 하신 간증이에요. 그 집사님이 여름 단기 선교 정말 꼭 가고 싶었답니다. 선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 받으면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놀라운 눈도 떴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할 마음과 선교할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꼭 가고 싶어요. 근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만 하면 자기를 선교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이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반대하지만 단기 선교 가겠다고 뭐 선교비도 내고 또 파송 예배까지 드렸어요. 근데 가정의 반대는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내가 가정에 보낸 선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남편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마음 접었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이구나. 선교사는 선교사예요. 내 열방으로 가라. 근데 내 열방은 내 집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깨끗하게 단기 선교 내려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게 해드렸어요. 가족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있으면 그러면 겉으로는 주님의 뜻인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하나님 저기 가고 싶습니다.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응답은 가지 말라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뭐 다 내려놨어요. 뭐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짓궂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순종을 결단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을 때는 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내려놓으면 또 가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연단 받으시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데 왜 안 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먼저 보기 원하세요.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응답입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안 가고 싶은데 가라고 그러고 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랜드 신입사원 면담 때 왜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취직해놓고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직장 왜 취직해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돈 벌려고 가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동기로 와놓고 꼭 대답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거창하게 그 박성수 회장님 처음에 이랜드 처음 창립하고 초창기에 그 직원들을 뽑는데 아, 대부분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사에. 그러면 조금 폼이 나잖아요. 근데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결국은 일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와놓고도 보통은 자아실현이 좋은 건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근데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써보니까 자아실현이 진짜 문제들이에요. 직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 보면 전부 서로가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아실현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할 때 그때 자아실현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전두환 씨가 광주 사태를 일으킬 때 그때 전두환 씨가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 한국은 그때 벌써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씨가 자아실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말씀이 던져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진짜 중심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에게 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도 그게 좋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듣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전심으로 반응한 사람은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안 돼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내 꿈이지.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냥 그건 덮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와도 여러분은 결국은 반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축복하셔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도록까지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못하지 알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손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이 와도 손해가 와도 부담스러워도 혹시 싫은 일이라도 그동안 내 삶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